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처음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는 모든 것이 낯설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새순처럼 여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곧 세상에는 내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슬프게도 곱기만 하던 신입은 어느새 몹시 사나워진 얼굴로 소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아줌마 사원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가벼운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녀가 때론 주책스러우면서도 더없이 따뜻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할 것 없다는 듯한 다정함, 뭔지 모를 상냥한 말투, 남들과는 다른 친근함, 배려, 그리고 적절한 유머. 나까지 무장해제되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저는 가끔 이유 없이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치밀 때 그녀를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쉽게 당황하거나 상처받고 화를 내고 딱딱함과 사나움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시간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타인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또 많은 행동에서 선의를 읽어내는 법을 배워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힘든 날이 있는 법이죠. 사회에서 많은 일들과 부딪히고 깎이면서 어느 정도 단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육아를 하면서 또 한 번 형편없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했던가요? 자는 아이들을 보면서 낮에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하고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또 다음날이면 여전히 그렇고 그런 내 모습과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괴롭습니다. 매일 반성이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나를 후하게 생각해주자 하며 스스로를 도닥이며 또 하루만큼 성장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읽어드릴 책의 주인공도 이런 감정의 기복과 반복에 괴롭기만 합니다. 일을 나가기 전 스스로에게 오늘은 화를 내지 말자며 다짐을 하고 또 하는데요. 만원 버스, 하루 종일 밀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실어 나르며 고단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는 그의 다짐대로 화를 내지 않고 무사히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최만식 단편소설 선량하고 싶던 날, 여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선량하고 싶던 날, 최만식 지음. 부디 오늘은 신경질을 부리지 말리라. 부디 표독스럽게 굴지 말리라. 아침 일찍 종업을 하러 나오면서 이렇게 어질고 싶은 명심을 한 것도 오정이 못되어 그만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 아침에 러시아워가 지났는데도 손님은 너끔하지를 않고 도리어 더 붐비기에 웬일인고 했더니 음력 4월 8일이라고. 동대문에서 나가는 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도록 심하지 않은데 들어올 때에는 광나루에서 벌써 만원이다. 구이, 모진, 화양, 도교 이렇게 정거장마다 장속같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 화양은 평소에도 승객이 많은 곳이라지만 도교는 가정거장으로 열 번에 일곱 번씩은 오르내리는 사람이 없어 정거도 않는 곳인데 오늘따라 변변히 연화문씩이나 있곤 한다. 상우원에서부터는 뚝섬선이 합치는 곳이라 수송역이 갑절로 느는 셈이나 종시 많이씩 들끓고 있다. 성동, 을지나 왕십리. 왕십리는 시내 전차가 닿기 때문에 본시 들어오는 차에는 승객이 없으니 문제 밖이요. 그 다음 마장, 용두까지도
혼잡은 여전하다. 자연 그러노라니 타지 못하고 처지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 광장선의 승객이란 언제나 빤한 것이다. 약간의 하급 샐러리맨. 그렇지만 천하 쌍스럽고 누추한 이 교회선에는 그들이 제일 상등 축에 드는 손님이다. 광주리 나무를 해서 머리에 이고 시내로 팔러 들어오는 광주리 장수 아낙네들은 과연 그들을 위하여 이 선이 생긴 것이나 아닌가 싶을 만큼 요긴이 이용, 애용, 전용의 삼용을 한다. 차가 고장이 한 번도 나지 않은 날은 있어도 어느 차고 그 광주리 장수 아낙네가 몇식은 타지 않는 차는 거의 없다. 연병과 멀리 광주에서 오는 장사꾼, 농사꾼, 어칠버칠꾼도 많다. 조석으로 통학생도 물론 적지 않다. 그러고 몽촌이라더냐 하는 송파 근처에 큰 금전판이 두 곳이나 있다더냐 해서 돈양 벌어가지고는 시내 구령을 하러 오는 금전꾼도 상당하다. 원래? 자네도 서울 귀경 가는가? 이렇게 호갑을 떠는 전라도 축이나 야, 그 이 지미개 판대기로 해먹다 사람 구만해 하고 왁자 떠드는 영남축. 이런 축들은 영락 없이 풀떼님의 작업화나 고무장화에 수건으로 태머리 질끈 동인 금점꾼 일행이다. 이러한 이를테면 정한 승객만으로도 차는 늘 만원으로 복대기를 치는데 오늘은 하마 갑절이나 객군이 불어놓으니 조련할 이치가 없다. 어디가 박혔다가 그렇게들 꾸역꾸역 들끓어 나오는지 나오느니 맨 늙은 만한님네와 젊은 여인네다. 행색들인들 좀 촌스럽다. 노인네는 그래도 덜하다. 젊은네들의 호사를 볼라치면 참 기가 막힌다. 4월 8일 관동구경을 가는 참인데 분홍 하부다의 솜저고리에 풀벌레를 으끓인 듯 시퍼런 치마를 입은 이가 있는가 하면 썰렁하니 생수깨끼 적삼짜리가 있고 아마 시집 올 때에 농지기로 해가지고 와서 싸고 또 싸고 깊이 깊이 아껴두었던 옷들을 시방 큰 나들이를 하노라고 알뜰히 꺼내 입고 나오는 그리고 그런 농지기 옷보다도 더 깊이 깊이 총구석에 파묻혔다가 하루에 세상을 만나 이렇게들 이곳저곳에서 꾸역꾸역 나오는 아낙네들일 것이다. 헝클어진 머리, 긁고 때꾹낀 얼굴에다 분을 칠해 얼룩얼룩 얼룩진 그 얼굴들, 어릿거리는 표정, 북두갈고리 같은 손길. 대체가 건강하고 순박해서 좋달는지는 몰라도 노상 아름다울 수 있는 풍채들은 아니다. 신발은 고무신은 귀물이요 집신이 대부분이다. 더러는 숫째 저 떨거기를 끌고 오지를 않았는가. 숫째 그 떨거기를 끌고 익지 않은 걸음을 건너라고 곤란해하는 양은 우습다기보다 차라리 슬펐다. 그리고 그런 떨거기로 인하여 필경 조그마한 사건까지도 생겼다. 모진에서 촌스런 중에도 유난히 더 촌스런 젊은 아낙네와 아마 그 시어머니라도 되는 듯 늙은 만화님이 여럿과의 경쟁을 용하게 이겨내고서 만원 차에 올랐다. 차가 떠나서 조금 가는데 그제서야 며느리가 할머니, 개다! 아유, 하고 우는 소리를 지른다. 신발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차에 올라타기에만 정신이 없다가 비로소 보니 그렇듯 모양이다. 서슴치 않고 배를 누르자 차는 급정거를 한다. 꽉 차서 닫히지도 못한 문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 창을 넘어서 뛰어내렸다. 저기만치 레일 옆에 굴러떨어진 떨거기를 집어가지고 도로 달려와서 창으로 넘어들어와서 임자에게 주었다. 색시는 얼굴로만 고마워하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되는 마라님이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젊은 양반이 어질기도 허우. 아이고 하면서 심심해 치아를 한다. 옆에서 보는 승객들도 잠옷 감심스러워한다. 그렇게 하기를 역시 잘했다고 생각했다. 다른 날 같았으면 될 뻔도 않은 말이었다. 차를 점거시킬 게 어디 있으며 더더구나 그 알량한 떨거기 짝을 내 손으로 집어다 주다니.
우는 소리는커녕 짜장 울면서 몸부림을 쳐도 어림없었다. 와서 매달리고 사정을 한 댔자 몰라요 하고 쏘아 부딪혔을 것이다. 그리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구경은 제길? 그게 구경 가는 거야? 내 구경 남 시키러 나섰지. 그 돈으로다가 빨래비누라도 한 개 사서 얼굴하고 모가지 때나 베낄 일이지. 이렇게 맞대놓고 혼잣말하듯 뱉어주었을 것이다. 이촌 아낙네한테뿐이 아니라 아침에 그 어질고자 하던 명심을 잘 지켜 이제까지는 어기지를 않았었다. 차가 비좁다고 광우리 장사들을 타지 못하게 하지도 않았다. 또 짐싹스로 따로 표 한 장씩을 더 찍게 하지도 않았다. 탈 수 있는 것 태워주고 자진하여 내려는 짐싹도 그만두라고 받지 않았다. 그럴 때에들 고마워하고 다행스러워하는 얼굴들이란 보기에 퍽도 유쾌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편의 선량함에 맞추어 자기네도 선량하려고는 하지를 않았다. 이 편이 선량한 눈치를 보고는 무름한 줄 알고 만만한 줄 알고 도리어 좋지 못한 행태를 하려고 들었다. 번연이 광나루에서 탔으면서도 표를 사지 않고 시침코 있다간 성동쯤 와서는 이거 왕십리 한 장 주시오. 도겨서 탔소. 하면서 십전 한 푼을 들이민다. 좋은 말로 몇 번 일러도 종시 응치 않다가 이 왜 이래요 이건? 하고 딱딱거려야 겨우 듣는다. 한번 쥐어 박질러주고 싶게 밉살스러워 못한다. 차차로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그따위 인간들을 데리고 친절히 굴며 상냥히 해선 무얼 하느냐고 버럭버럭 반감이 인다. 동대문에서다. 광나루 차가 막 닿았을 뿐 승객만 다 내려서 나오고 아직 표도 팔기 전인데 웬 허술히 차린 양복장이 하나가 개찰구를 제 맘대로 열어젖히고 차에로 향해 간다. 미리 나가서 자리도 잡고 편안히 앉아짤 욕심인 것이다. 마침 대합실에 나왔다가 그 거동을 보았다. 이윽고 심정이 상해가기 시작한 무렵이다. 여보십시오. 그래도 공손한 말로 불렀다. 양복장이는 돌려다보고 섰다. 어디 가세요? 차 타러요. 이따가 타십시오.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난 회수권이요. 지랄같이 뽐내는 바람에 이 편도 어성을 높여 이 남보다 먼저 잘 타고 앉았으란 회수권이 아니에요. 뭐요? 성금은 어쩔 테요. 남은 저렇게 열 거정 짓고 서서 기두르는데 무슨 탁으로 혼자만 편할 영으로 들어요? 이 뻔뻔스럽기 시니. 아니 손님들어 그따위 버릇이 어딨어?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거들란 그만침 경호 빠진 것을 말아야 하는 법이에요. 이 뭣이 어쩌고 어째? 아마 멱살 잡이라도 날 뻔한 것을 동료들이 말려서 그쯤하고 무산은 했으나 속이 영 뒤집혀지고 말았다. 이상한 것은 속이 상한다 치면 차에 탄 손님이란 명색들이 모두가 반반스런 얼굴을 지닌 자라곤 없어 보이는 것이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광장선에 타는 승객들이란 모두가 비뚤어진 얼굴, 일그러진 얼굴, 애꾸, 곰보, 입빛들이 말하자면 천하 어디서 무지막지하고 경우나 인정도 모르고 점잔이나 예절 같은 것하고는 이웃도 해보지 못한 불쌍놈들인 것만 같아 보이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성동 정거장이었다. 차는 여전히 만원 가까이 벅찼는데 예의 광우리 장수 아낙네 한때가 기다리고 있다가 소담한 그 광우리를 부득부득 들여밀고 올라오는 것이다. 맨 앞에서 그렇게 떼밀고 들어오던 아낙네가 마침 이 편과 시선이 마주치자 벼랑간 히히히 선웃음을 치면서 좀 탑시다요. 진표 살게요. 이렇게 간사를 떤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도리어 좋았을 텐데 그 비굴한 웃음과 간살떨이에 안 돼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광우리를 떼밀어버리고는 탁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신호의 벨을 눌렀다. 차는 움직이고 광우리는 주인을 깔고 넘어가면서 땅바닥에가 엎드러진다. 보지 않으려고 했으나 끌리듯 고개가 돌려졌다. 망연자실하여 우두커니 차 꽁무니를 바라다 보고 섰는 그 아랑네의 눈. 일찍이 그다지도 슬프고 절망적인 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가슴이 찌르르 저리면서 그대로 올라달아 눈물이 핑 돈다. 펄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은 것을 겨우 지탱한 채 차가 왕십리에 닿을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